감사하신 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사는 영혼의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감사의 체질과 먼저 감사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내 삶에 어떤 불행이 닥쳤든지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어떤 아픔이 생겼든지 문제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얻은 것, 그렇게 얻은 소중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자의 예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달리로 가는 동네 사이를 어느 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문을 들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반기를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그물이 없어서.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는 말씀은 이들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아픈 몸을 만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냥 제사장의 보이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나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문둥병자 10명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에 9명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당신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자가 아무도 없느냐? 선택이 됐던 유대인들은 병이 나았음을 알고도 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우리 이방인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왠지 찔리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9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아홉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 계십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 9명도 예수님께 천천히 감사를 드려야지 했을 것입니다. 당장 냄새가 나는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이 갈아야지 했을 것입니다. 또 이들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정식으로 예수님께 인사를 드려야지 했을 것입니다. 내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약을 주셨느냐? 뭐 예수께서 애써 주신 것이 없지 않느냐? 그저 말 한마디로 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특별히 감사한 일이 아니잖느냐? 이런 생각에 아우령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당시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추측해 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깨끗한 옷이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선물을 산 능력도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이방인도 형편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은 형편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선물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 감사를 드려온 이 사람의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자신의 몸을 보일 당당치 세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혼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빛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사람도 생각을 조금 달리했다면 감사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병은 나았지만 그동안에 받은 서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서름과 그 고통을 생각하면 아마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랜 세월을 문둥병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몇 명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특별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도 없고 지복도 없었습니다. 지금 문득병이 나왔다고 무엇을 감상하는 것입니까? 병이 나왔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문득병이 깨끗해진 것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볼 때 자신의 문득병이 나았다고 해도 이 이방인에게는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득병자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나의 믿음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큰 꿈을 꾸고 이곳에 왔습니다. 다 잘할 수 있고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곳에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경우가 없다고 사업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직장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공부란 나는 것도
인간관계를 한다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실망을 합니다. 계속 머물러 있을 마음도 방탕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녀와 같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이 감사하기를 커는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가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입학시험에 합격을 얻었습니다. 합격의 기쁨은 금방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될지 앞에 캄캄합니다. 독일어도 그렇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또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마치면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취직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직장을 다닐지 걱정입니다. 동료들과 어떻게 어울렸으면 할지 걱정입니다. 또 여기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가졌는데 어떻게 나갈지 걱정입니다. 아이가 학교 들어갔는데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감사의 가치를 모르는 눈이 닫혀버리면 왜 감사해야하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관심이 생깁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관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아홉 명의 문둥병자가 감사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버린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한 이방인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주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실을 뜯어볼 때 당장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나의 미래는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일을 보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있다고 감사한다면 분명히 없는 순간에도 원망할 것입니다. 병이 낫다고 감사하면 노년의 병이 될 때 반드시 원망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감사하면 불경기 때문에 원망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언제나 상대적인 격차로 감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믿음이 있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얻은 것을 믿게 된 사람은 뭔가 이것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기도와 나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 과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곳자로 가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은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혹시 무언가 더 해주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기도가 다 응답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결심하신 분들 생각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그것이 만족스럽게 된다 해도 감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아홉 명의 문둥병자처럼 감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산 사람이 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렸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나 가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이방인은 육체의 나음을 이미 얻었습니다. 근데 육체의 나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의 나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과 같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집회에 나온 이방인과 같은 그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흘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나온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 중심에 주님이 계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과의 비교로 그 조건을 따지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주님께 절대적인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감사.